태국의 수도 방콕은 수많은 애칭을 가진 도시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천사의 도시라는 뜻의 쿠룽탭이나 하늘의 수도라는 뜻의 프라나콘으로 부르며 전 세계 여행자들은 배낭여행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뽑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elle,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방콕은 이런 유명세만큼이나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전한 밤문화의 대명사이자 가족 단위로 밤나들이 삼아 아들딸 손잡고 찾는 소이 카우보이입니다. 방콕을 방문할 때마다 참새가 방앗간 찾듯 항상 소이 카우보이에 들러 마름목을 적시는 미노스. 오늘은 이곳에서 만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느글거리냐. 방콕에서 이산 출신의 여자를 만난 미노스. 본인은 24살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나이를 속이는 듯해. 물론 그녀를 만난 장소는 고고바 중에 한 곳으로 그곳의 생태를 알아보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방문한 것이 계기였지. 이산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차 타고 4시간 가면 있는 지역인데 태국에서도 다른 지역 대비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이지. 따라서 방콕의 밤문화를 책임지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바로 이곳 출신이라 생각하면 무방할 거야. 이곳 사람들은 라오스에 가까운 인종으로 남갈색 피부에 눈과 코가 선명하고 대체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성격은 표면적으로 정숙하고 겸손하며 수줍은 느낌이지만 본성은 매우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원래 라오스 땅이었다가 태국에 편입되어서인지 이곳 학교에서는 태국어와 라오스어를 모두 가르친다고 해. 사실 태국어나 라오스어는 태국의 세종대왕이라 할수 있는 랑캄행 대왕이 만든 수코타이의 기원을 두어 거의 같다고 할수 있지. 또한 과거 2010년 태국의 거대한 시위가 발생했을 때 탁신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연합전선 대부분이 이산 사람들인데 지리적 원인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대대로 못 살고 못 배우다 보니 피해의식과 함께 돈에 의해 선동되기 쉬웠던 게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 그만큼 이산 지방은 태국에서 지역색이 강한 곳이라 그녀들의 성격과 외모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볼때 나름 준수한 수준이었고 성격도 처음에는 꽤나 상냥하고 착한 듯 느껴졌지. 이산은 방콕과 비교해 경제 격차가 큰 빈곤 지역으로 이곳에 많은 여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방콕과 파타야로 향한다고 해. 물론 대부분의 행선지는 고고바 등에 한정되지만 이것이 그녀들에게 있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편도 티켓이라는 거야. 그녀에게 음료 세 잔을 시키면 대략 10,000원. 그녀는 가게에서 절반쯤인 4,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비로 따지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야. 음료를 사주면서 이산 출신인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니 기꺼이 이야기해주겠노라고 하는 그녀. 물론 거짓말도 있을 테지만 그녀에게는 작년까지 사귀던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왠지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녀의 눈빛. 아마도 그녀는 남자친구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나 한국어는 거의 말할 수 없는 그녀.
나의 못 믿어온 표정을 보자 그녀는 남친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한국계 화장품 회사의 태국지사 중역이라고 소개했어.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진도 매일 보내왔어요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어.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어. 그 둘은 매일 라인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골프를 치는 사진이나 운전대를 잡은 사진 등 나름 괜찮은 삶을 사는 그 남자. 아직 미혼으로 대략 40살 정도 되었다고 해. 참고로 태국에서는 라인이 메신저의 주류이며 당연히 페이스북 계정도 다 가지고 있지. 그 또한 그녀가 일하는 이곳에 들러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음료를 사주거나 팁을 나눠주었다고 해. 그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사귄 거야? 내가 물었지. 그 남자는 잘생겼으면서도 매우 자상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 가게에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밖에 데리고 나가는 바파인도 전 남친에게 여러 번 요청했고 그녀가 먼저 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여 넉 달 정도 사귀게 되었다고 해. 그녀는 파랑, 즉 백인과 일본인, 중국인은 싫어하고 한국인만 좋아한다고 해. 아마도 내가 한국인이니까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한국인은 뜯어먹기 좋은 국제호구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에 그다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둘은 4개월 차부터 남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자연스럽게 파국을 맞이했다는데 어쩌다가 헤어지게 된 거야? 몰라요. 갑자기 연락을 피하더니 어느 순간 끊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들의 결별이 그녀의 성격을 비롯한 내적 요인 혹은 남자가 다른 고급화의 여자를 만난 것 중 하나겠지 라고 생각했어. 단 이때 그녀는 여전히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남자 쪽의 변심에 좀 더 무게를 둔 상황이었지. 그리고 그녀의 고향인 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오빠는 그녀가 구입한 땅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 한국인은 물론 서양인이나 중국계 손님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대개 호텔에 묵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해. 그럼에도 게스트하우스의 이름이 도쿄라고 이름 붙인 걸 보면 한국 남친 이전에 사귄 남자가 일본인이란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산의 물가가 싸다고 하지만 이렇게 바에서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렇게까지 근사하게 건물을 지은 그녀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 게스트하우스도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 같고 그녀 또한 가끔 이산에 돌아가서 사장님으로서 사업관리를 한다고 해. 그리고 그녀가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이름은 까먹었지만 5천만원대의 일제 자동차. 물가 대비 자동차의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싼 태국. 물론 장기 알부 프로그램이 저리로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에게도 부담스러운 태국 내 자동차 가격이지. 그만큼 이곳에서의 벌이가 좋은 건지 아니면 허세가 심한 건지 이런저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든 생각이 모든 이야기 안에는 돈과 연관된 내용들 곳곳에서 그녀가 속에 품고 있는 돈과 관련한 탐욕이 물씬 느껴져 왔어. 서양인과 일본인은 씀씀이에 인색하고 중국인은 돈은 많지만 무례하고 거만한 데 비해 한국인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실컷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료 세 잔이 떨어질 무렵 그녀는 이 녀석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오늘 바파인하고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하는 그녀. 나는 바파인을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여행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여성을 만난 적이 없기에 미안, 오늘은 바빠서 안 돼, 미안 이라고 여러 번 그녀에게 완곡하게 거절했지.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눈에 들어온 것은 상냥했던 아까와는 180도 달라진 그녀의 눈빛. 태국 발음 특유의 코맹맹이 소리가 화날 땐 더욱 돋보이게 들렸지. 나랑 이야기했으니까 팁 줘! 무서운 눈으로 거칠게 손을 내미는 그녀. 결국 100바트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보며 건네주니 이게 최선이야? 부족하다고! 라며 무서운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지. 그제서야 난 깨달았어. 이것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한 것일지도 몰라. 아직 10시도 안 된 상황에서 이 가게에서 여전히 즐기고 싶었던 나는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곤란하기에 300바트 정도를 건네주니 그제서야 미소를 짓는 그녀. 바파인 하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불러줘. 춤추러 가며 180도 바뀐 그녀를 보니 태국의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깨닫게 되었지.